일빵빵 왕초보 중국어. 자, 오늘 31강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타이틀은요. 너는 학생이니? 네. 물어보는 네. 의미문입니다. 네. 너는 학생이니? 근처에 있는 대학교를 갔어요. 이제 제프 선생님이 너무 동안이시라 누군가 이제 너는 학생이니? 라고 물어봅니다. 중국어를 어떻게 물어보면 될까요? 니시 쉐샹마? 저 니시 쉐샹마? 니시 쉐샹마? 대학생 배웠나요, 우리? 제는 기억이 없는데요. 큰 대자는 배웠죠. 크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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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대학생은 따. 따 쉐샹. 아, 그렇죠. 그래요? 네, 너 대학생이니? 시, 워, 시, 쉐샹. 따 쉐샹. 아, 지금 대답을 하신 거죠? 네, 니 시 따 쉐샹마? 네, 니 시 따 쉐샹마? 네, 제가 이렇게 여쭤봤어요. 네, 그럼 제가 대답을 해야 되죠? 네. 我不是大学生，我是老师。我是老师。 네. 다 배웠네요 오늘 네. 것도. 네. 네, 좋습니다. 자, 우리가 배운 너는 뭐뭐이다, 그죠? 네. 시 그 문장 이용해서요 질문하는 거 오늘 쭉 공부를 한번 입으로 연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거기 이제 단어들이 있는데 혹시. 네. 네. 또 약간 좀 잊어버리신 분이 계실지 모르니까 우리 교수님 한 번만 좀 쭉 한 네, 번씩 복습, 네 복습만 해볼까요 단어를? 네 학생은요. 쉐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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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샹이 경성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네네. 네, 따 쉐샹 할 때는 다시 일성이 살아납니다. 아 그건 또. 네. 따 쉐샹. 네 몇 개 더 알려드려 볼까요? 네. 그 소중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생은 그 작을 소자를 써서 네? 샤오쉐샹이라고 하고요. 아, 샤오. 네, 샤오. 샤오. 샤오쉐샹. 샤오쉐샹. 네, 중고등학생을 묶어서 그 가운데 중자를 써서 쫑쉐샹이라고 합니다. 아, 거기는 그래요, 중은? 네, 쫑쉐샹. 저 쫑쉐샹. 쫑쉐샹. 그다음에 대학생은 따쉐샹. 그렇죠. 네. 쫑쉐샹 중고등학생도 이제 나누기도 하는데요. 네. 알려드릴까요? 네. 아 중국어로? 네. 그게 아니 뭐 학년제 어떻게 되나요? 참고로. 예, 우리나라랑 똑같습니다. 네. 그러면 초등학생 예, 6년이고요. 그다음에 중고등학교. 아 그게 6년. 네, 6년. 아 6 이렇게 되는구나. 그다음에 3 이렇게 돼서 이제 6이고요. 중고등학교가 대학교가 네. 4년입니다. 네. 그래서 중고등학생을 통틀어서 쫑쉐샹이라고 하고 쫑쉐샹? 예, 중학생만 예. 따로 얘기하면 초중생이라고 합니다. 초. 초. 네, 처음 초자예요. 아. 그 중 가운데 종자고요. 추종성. 추종성. 네, 그다음에 고등학생은 그 높을 고자를 써서 가오종성. 가오종성. 네, 그렇게 합니다. 가오 가오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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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생. 그러니까 중학생 거기에 네. 초기 중학생, 높은 중학생 그쵸.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쉽게 말해서 그렇죠? 좋습니다. 초급 그렇죠. 중학, 예, 고급 중학 이렇게 나뉘어지는 거죠.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다쉐샹. 저 다쉐샹. 네, 학생 들어봐야죠. 아, 들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한번 듣고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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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다음 단어. 이건 뭐 네, 기억이 나네. 네. 라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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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시 라오시 마? 워시 라오시. 我是老师我是男老师我是英语老师我是英语老师嗯嗯嗯그래요말통하네네你是中啊汉语老师我是汉语老师그렇죠嗯我是大学生 좋습니다. 네. 자, 라오씨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라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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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그 다음 단어입니다. 이것도 배웠죠? 네, 의사. 이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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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세트로 같이 해볼까요? 그렇죠. 간호사는? 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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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사? 이샹 이샹 간호사? 후시 후시, 그렇죠. 네, 세트로 들어볼까요? 워시 아, 워부시 이성. 어, 부시 이성. 네. 예, 부시 후시. 네. 잘 해봤어요. 자, 한번 발음 듣고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간호사 같이 네. 해보도록 할게요. 이성. 이성.
医生 护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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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다음에 네, 그 전에 그는 의사이니? 하고 한번 물어보는 말 해볼까요? 아, 그럴까요? 니시 이숑마? 그는 의사이니? 다시 이숑마? 다시 이숑마? 다시 이숑마? 저 그녀는 간호사니? 다시 후시마? 저 다시 후시마? 다시 후시마? 네. 그 다음에 예, 화가. 화자, 화자. 네, 화자, 그림은 뭐였죠? 화, 화. 화, 네. 네. 화가 한번 들어볼게요. 네, 좋습니다. 화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가, 화가, 화가. 네, 화가. 你是 화가吗? 你是 화자吗? 당신은 화가인가요? 네. 我不是 화자. 我不是 화가. 我不是 화자. 그렇죠. 네. 시 老师. 是 老师. 네. 다음에. 예, 우산이네요. 위산, 위산. 네. 위산, 위산. 네. 어우, 이 비우자 정말 네? 보기도 싫네요. 왜요? 비에 대한 안 좋은 경험이 있어서요. 아직 왜 그, 예, 비, 치유가 안 아, 됐습니다. 그래요? 네. 아, 그날이 혹시 비온 날이었나요? 폭우 때문에 그분이 떠나신 그분이 떠나 첫사랑과의, 무슨 일을 아, 그거 아닌가? 뭔가요, 저희 북경에 폭우가 와서 이거? 공항에 아, 이번에 11시간 동안 가셨을 때? 예, 갇혀 아, 있었어요. 11시간? 네. 새벽 2시에 들어왔습니다. 이야, 그래요? 그게 좀, 그쪽은 그런 게한번 와도 역시 대국답게, 네. 그죠? 이 대륙이라서 그런지 뭐 아주 엄청나더라고요. 그 전날부터 비가 왔는데요. 네. 택시를 탔는데 택시기사 아저씨가 오늘은 따위 배웠죠. 시아 따위. 오늘은 따위인데 내일은 빠위. 폭우라고 니네 못갈 수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빠오예요? 네, 오늘은 따위인데 내일은 빠위다. 니네 빠오이? 한국에 못 돌아갈 수도 있다. 했는데 정말 이야, 네, 그렇게 그래요? 됐더라고요. 네, 이거 피서를 확실하게 하셨네요. 공항에서 예, 시원하게. 공항에서 정말 난민으로 네.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배 주는 도시락을 아, 먹으면 다 줘. 줘요. 도시락이 두 번, 11시간 있으니까 두 번이 나왔는데 두번다 반찬이 똑같아서 화가 났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 우리 그 교수님이요. 보면은 그런 거에 화를 내. 네, 아니 도시락 두 번인데 반찬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천재지변이잖아. 아니 도시락 반찬이 거기서 똑같다고요. 꼭 도시락 반찬이. 반찬 투정하고 그래. 그러고 하여튼. 그러고서 밤 10시에 비행기가 떴거든요. 네. 기내식으로 뭐가 나왔는지 아세요? 그 반찬이 또빵세 쪼가리 왔어. 아, 진짜요? 나왔어요. 네. 그건 좀 그렇다. 제가 어제 그래서 엄청나게 매운 걸 찾아다니면서 아, 한국 오셔서? 네. 근데 그 자주 그러나요? 아니면 이번에 좀. 제가 비행기를 엄청 많이 타봤는데 네. 처음, 처음에요? 네, 처음 그랬어요. 그지, 제가 요새. 항상 날씨 운은 좀 따르는 편이었는데 네. 이번에는 길이길이 남는 아주 좋은 추억이 되었네요. 네. 네. 자, 비를 그냥 하여튼 시컷 구경하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비우자 그냥 네. 보자마자 이렇게 또 그래? 그 똑같았던 반찬이 생각나면서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빨리 넘어갈까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네. 들어올게요.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산, 위산, 위산. 네, 자, 우산 네, 있습니다. 우산에서 오늘 비가 오는데 이거 우산이니? 라고 네. 아. 아, 물어볼게요. 이것은 우산입니까? 네. 저시 위산마? 这是 위산吗? 저시 위산마? 위산吗? 위산마? 저 혹은 그것은 맞아요. 우산이니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나시 위산마? 저 那是 위산吗? 나시 위산마? 저 그렇죠. 사물이니까.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탁자네요. 탁자. 조지. 桌子. 조지. 저 탁자. 桌子. 네. 조지. 네. 자,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桌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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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습니다. 조지. 네, 이것은 탁자니? 어떻게 저시 되겠죠? 조지마. 这是 桌子吗? 저시 조지마. 그렇죠. 다음에 공책이네요. 네. 좋아하시는. 네? 번즈. 네, 이 발음 좋아하시잖아요. 번즈. 한번 그러지 두번 그러지 않아요. 번즈.
아, 그런 걸 기억을 해. 기억이 나네요, 보니까. 기억사. 번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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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들어볼게요. 번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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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공책. 네, 그것은 공책이니? 어떻게 묻죠? 저시 번츠마. 저, 아, 그것은 아, 나시 나시 번츠마. 나시 번츠마. 저 나시 번츠마. 나시 번츠마. 네, 그 다음에 사전. 치디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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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번츠는 좋아하셨고 치디엔은 어려워하셨던 기억이 나요. 네. 치디엔. 치디엔. 네. 자, 한번 들어볼게요. 네, 발음 네,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나왔는데. 词典, 词典, 词典. 네. 네. 사전. 이것은 사전이니 어떻게 묻죠? 这是词典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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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나의 배웠나 알려드렸었나요? 제가? 한 것 같긴 한데요. 네. 我的 그렇죠. 이거는 내 사전이야. 해볼게요. 这是我的词典这是我的词典这是我的词典 그렇죠. 네. 다음에 그림이네요.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거 한번 뭐를 뭐를 갑자기 긴장되죠. 아니 지금 잠깐 생각했어. 这是 你的词典吗? 这是你的词典吗? 这是你的词典吗? 不,这不是我的词典, 这是他的词典. 他的词典. 자, 자꾸 네,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네. 이 발음이 화. 네, 아까 했죠? 그림. 네, 그림. 화. 자, 일단 듣고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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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림. 네, 그것은 그림이니? 这是画吗? 그것은이니까? 那是画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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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자, 좋습니다. 어쨌든 뭐 새롭게 또 단어도요, 배웠던 단어도 한번 복습을 해봤고요. 바로 자 문장 듣고 따라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136페이지. 네, 해볼까요? 예, 너는 학생이니? 하겠습니다. 你是学生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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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학생이야. 我是学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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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혹은 이 사람은 나의 학생이야. 해볼까요? 네, 이 사람은. 네, 저 하면 되고요. 그냥. 그냥 저 이 사람도. 네, 네. 사물이 아니라 네. 하더라도요. 저시 我的学生. 这是我的学生. 这是我的学生. 아, 그래요? 네. 아,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일단 이거 한번 네. 듣고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你是学生吗? 我是学生. 你是学生吗? 我是学生. 你是学生吗? 我是学生. 네, 그 다음 문장이요. 네, 너는 선생님이니? 你是老师吗? 저,你是老师吗? 你是老师吗? 난 선생님이야. 我是老师. 저,我是老师. 我是老师. 난 영어 선생님이야. 我是英语老师. 저,我是英语老师. 我是英语老师. 그는 나의 선생님이야. 他是 我的老师. 저,他是我的老师. 他是我的老师. 나는 선생님이 아니야. 我不是老师. 저,我不是老师. 我不是老师. 네. 你是老师吗? 我不是老师. 들어볼게요. 네. 네. 좋습니다. 자, 듣고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你是老师吗? 我不是老师. 你是老师吗? 我不是老师.你是老师吗?我不是老师. 네, 자, 문장이 막 섞여 있네요. 좋습니다. 그 다음 문장입니다. 네, 너는 의사니? 你是医生吗? 저,你是医生吗?你是医生吗? 난 의사야. 我是医生.我是医生.我是医生. 좋습니다. 자,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你是
医生吗？我是医生。你是医生吗？我是医生。你是医生吗？我是医生。네그다음문장입니다네그다음에그는간호사니어타시후시마저타시후시마타시후시마저그는간호사가아니야타부시후시저타부시후시타부시후시그는의사야타시이성저타시이성타시이성네네그는간호사니그는간호사가아니야들어볼까요네좋습니다자듣고따라해보도록할게요타是护士吗？他不是护士。他是护士吗？他不是护士。他是护士吗？他不是护士。네자그다음문장입니다네그녀는화가니他是画家吗？他是画家吗？他是画家吗？저녀는화가야他是画家저他是画家他是画家네좋습니다자듣고따라해보도록할게요他是画家吗？他是画家他是画家吗？他是画家他是画家吗？他是画家네그다음문장입니다네그다음에이것은우산이니요건이제사물이죠네저시위산마저시위산마저시위산마저이것은우산이아니야저부시위산저부시위산저부시위산네저부시위산저저부시위산저부시위산좋습니다자듣고따라해보도록할게요저시위산마这不是雨伞。这是雨伞吗？这不是雨伞。这是雨伞吗？这不是雨伞。네그다음질문대답입니다네그다음에이것은탁자니저시조즈마조즈마조즈마저시조즈마저시조즈마저이것은탁자야저시조즈저저시조즈저시조즈좋습니다듣고따라해볼게요저시조즈마저시조즈저시조즈마저시조즈저시조즈마这是桌子그다음문장입니다네그다음은이것은공책이니저시번츠마저저시번츠마저시번츠마이건공책이아니야저부시번츠저저부시번츠저부시번츠이건잡지야저저시자즈자즈네아할라그랬는데아진짜요어할라그랬는데왜이렇게빨리아니물어봤는데나대답할라그랬는데아제가예가르치더기다네 죄송합니다아니보통대답을못하시니까이건네 목이메잖아지금 자, 자어그러면이건신문이야로해볼까요네 기다려드릴게요자일단 네듣고따라해보도록하겠습니다저시本子吗？这不是本子。这是本子吗？这不是本子。这是本子吗？这不是本子。네자그다음문장입니다어네너무안타까워서가지고제가되게죄송스럽네요 네 배우는 과정이니까 네 그것은 사전이니 나시치댄마저나시치댄마나시치댄마그것은사전이야나시치댄나시치댄나시치댄치댄치댄나시치댄치치치댄치댄나시치댄자듣고따라해보도록할게요나是词典吗？那是词典。
那是词典吗?那是词典。那是词典吗?那是词典。 네, 그 다음 문장입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 그것은 그림이니? 那是画吗? 저 那是画吗? 那是画吗? 네, 그건 그림이 아니야. 那不是画吗? 那不是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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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画? 네. 좋습니다. 자, 듣고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那是画吗? 那不是画? 那是画吗? 那不是画。那是画吗?那不是画。 네, 아유, 땀을 쫙 한번 뺐습니다. 질문하고 대답. 이게 소위 말해서 이제 좀 물어보고 대답하고. 네. 그죠? 좋습니다. 아까처럼 나不是画吗? 라고 네. 물어보시면 그것은 아니, 그림이? 아니, 되긴 됩니다. 그래요? 네, 그것은 그림이 아니니? 아니니? 라고 아, 묻는 이렇게. 거죠. 你不是学生吗? 너 학생 아니야? 아, 그렇죠. 아, 네. 그렇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 문장 간단하게 따라 했고요. 여러분들이 좀 개념 쓰셨죠?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배운 문장 연습하기. 이제 교수님하고 바로바로 나올 수 있도록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너는 학생이니? 你是学生吗? 2번, 나는 학생이다. 我是学生. 3번, 너는 선생님이니? 你是老师吗? 4번, 나는 선생님이 아니다. 我不是老师. 5번, 너는 의사이니? 你是医生吗? 6번, 나는 의사이다. 我是医生. 7번, 그는 간호사이니? 他是护士吗? 8번, 그는 간호사가 아니다. 他不是护士. 9번, 그녀는 화가이니? 他是画家吗? 10번, 그녀는 화가이다. 他是画家. 11번, 이것은 우산이니? 这是雨伞吗? 12번, 이것은 우산이 아니다. 这不是雨伞. 13번, 이것은 탁자이니? 这是桌子吗? 14번, 이것은 탁자이다. 这是桌子. 15번, 이것은 공책이니? 这是本子吗? 16번, 이것은 공책이 아니다. 这不是本子. 17번, 그것은 사전이니? 那是词典吗? 18번, 그것은 사전이다. 那是词典. 19번, 그것은 그림이니? 那是画吗? 20번, 그것은 그림이 아니다. 那不是画. 네, 좋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32강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再见. 감사합니다.